네, 저희 6시 내 고향 게시판에는 참 많은 사연이 올라오는데요. 이번 주엔 한 손녀분이 보낸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천안 사는 24살 안지수입니다. 제가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저희 할아버지 때문입니다.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전라남도 완도라는 작은 섬에 태어나셔서 7살, 8살 나이부터 바닷일을 시작하셨습니다. 건강한 체격을 갖고 있던 할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되게 된 이유는 작년도 저희 아버지께서 갑작스런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잊기 위해 할아버지는 매일 바다에 나가시거나 식음을 전폐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건강하시던 할아버지는 지금 간단한 거동도 힘든 몸 상태가 되셨습니다. 제발 저희 할아버지가 허리를 꼿꼿이 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불편한 허리로 매일 바다에 나가는 할아버지와 그런 할아버지가 누구보다 걱정된다는 손녀의 이야기.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? 내 고향 닥터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전라남도 완도의 금일도를 찾았습니다. 내가 우리 아들, 여기 우리 며느리, 여기 나, 우리 딸내 사오네.